오늘은 참가자들과 연주팀의 합주가 있는 날. 그런데 이 엄청난 사운드 느껴지시나요? 오빠 시대 제작진이 국내 최정상의 연주자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빠 시대의 음악 감독을 맡게 된 조삼희입니다. 이 음악들, 이 경연 프로가 사실 쉽지 않은 프로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대뮤지션들이 함께 이렇게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진짜 막 감개무량하고 이 자체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뮤지션들한테는 이슈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스그레한 베이시스트 이태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태훈 씨는 참 문제가 있어요. 뭐냐면 너무 재능이 많아.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고 사실은 송골매의 마지막 멤버입니다. 그리고 히트곡도 많아요. 본인이 쓴. 그리고 이태윤 우리 선생이 이 프로그램의 연주라는 점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좋은 사운드를 갖다가 우리들에게 선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굉장히 특별한 게 뭐냐면 밴드하고 같이 리얼로 이렇게 한다는 거에 굉장히 흥분돼 있는 것 같아요. 참가자 아주 신선한 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노래를 들으니까 연주도 저 제가 좀 신선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뭐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열심히 연주하게 되고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. 대한민국 최고의 연주자들이 만나본 오빠 시대의 참가자들은 어떤 느낌일까요? 저희들이 아닌 새로운 그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특유의 톤이나 이런 컬러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 사람들이죠.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분들이 진짜 제야의 고수야. 뭐 이런 분들이 노래 안 하시면 누가 노래를 하시겠어요?